다들 모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천리포 앞에 있는 박섬 또는 낭쇠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간조 때는 걸어서 섬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간조라면 아침 일찍 들어왔다가 저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일단 천리포에서 아주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투어하기가 아주 좋고, 여름이 되면 좀 물이 더 맑아져서 이 포켓 안쪽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섬 안쪽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말리포로 갈 생각입니다. 제법 높은 집도 지금 섬 주변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카약 낚시, 보트 낚시, 배 낚시. 이섬 안쪽에는 옛날 집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조약돌로 암장을 쌓고 굴뚝도 만들어 놨는데, 특이하네. 섬에다가 집을 짓고. 파도가 아주 출렁출렁하고, 아침 일찍 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명 있네요. 지금 섬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12시가 만조기 때문에 아마 아침 6시쯤이 간조였을 겁니다. 그때 아마 섬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오리수나무도 있고, 소나무. 흰뺨 검둥어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많이 와 있네. 쪽에 가면 상갱이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쪽까지는 대략 한 10km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금방 평일에 갈수 있겠네요. 주말에는 좀. 보트 낚시 하러 온 사람이 배를 타야 섬한 바퀴 돌고 오세요. 아, 이렇게 한 바퀴. 아, 지금이 만조라서 그렇겠지 뭐. 지금 만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돌고 오라고? 응, 나는 말리포로 천천히 갈게. 나올 수 있어. 지금 만조라서 한 바퀴 돌아도 돼. 응. 지나가서 잔파도가 생겼네. 저 멀리 보이는 게 모항. 모항항. 말리포 등대. 말리포 탑. 먼저 일이 있어서 말리포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왕복으로 대략 한 4km? 4km에서 5km 사이. 시간으로는 빨리 자면 한 40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